안녕하세요, 강주연 아나운서님. 저는 주차관리소에서 일하고 있는 주혜리라고 합니다.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? 당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. 정산할게요. 아, 네. 정산해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. 아니, 그 정산을 하실 거면... 올릴 생각도 없었습니다. 그죠?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. 왜 그 상황에서 나한테 키스를 했는지. 아, 그건 편지에도 썼는데... 제가 그쪽을 좋아했거든요.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쪽이 눈앞에 있길래. 그래서 키스를? 네, 그래서 키스를.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. 죄송합니다. 고소를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. 고소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저도 죄송합니다. 그날 제가 그쪽을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. 아, 그건 뭐 화가 날 수 있는 일이라.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. 왜 내가 화가 난 건지. 아, 그건 제가 너무 무례해서 화가 난 건 아닐까요? 아니요. 정확히 말하면 키스를 하고 나서는 기분이 이상했고 그쪽이 울고 나서부터는 화가 난 건데. 근데 지금은요? 화가 안 나요? 네. 안 나요. 왜죠? 글쎄. 키스한 이유를 들어서.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저는 강주연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. 좋아하는 동안 많이 행복했습니다. 그럼.
저기요. 맞아요. 밀당은 참 어려운 거예요. 네? 대지에 고수가 꼼짝없이 당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완전 하수 중의 하수. 그 하수라는 게... 혹시 첫 키스셨나요? 네, 그런데... 오, 저도. 그건 아닌 것 같던데. 저는 강주현 씨를 좋아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어졌죠. 사실 많이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. 키스를 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는데요. 나도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.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얘기나 좀 할까요? 어디요? 글쎄, 그건 그쪽이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?